발렌드레는 오딘을 통해 고성능의 내구성 있는 장비를 찾는 산악인들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딘은 히말라야를 찾는 이들을 위한 원정용 침낭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자면 발란드레의 튜블러벨 침낭 구조는 어떤 한 부분이라도 차가운 부분이 생겨 수면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 개의 칸들로 구성된 대형 후드는 최상급의 다운으로 충전되고 완벽한 형태로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칸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후드의 구조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오딘의 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토르 침낭과 마찬가지로 오딘 또한 인체 형상에 따라 아래로 내려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디자인입니다. 측면의 칸은 인체의 상체 부위의 볼륨에 비례하여 각 부분의 부피를 증가시켜줍니다. 발이 들어가는 부분은 총 5개 칸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윗부분의 2개, 양측면에 각각 1개, 나머지 하나가 뒤쪽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외부의 5개, 내부의 5개, 총 10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드 가장자리에는 고정 조임끈이 더블 클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당기면 후드가 조여지게 됩니다. 이는 머리를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최대한 격리시켜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침낭에 열고 닫는 방식은 추위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의 완벽한 밀폐 능력을 보여줍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곳은 YKK의 양방향 지퍼와 바람막이 덮개, 벨크로, 패딩 튜브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침낭의 카라는 입체적이고 밀폐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 클립을 사용한 조임끈으로 내부의 온기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